예, 안녕하세요. 서울 FM 오세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싹이 싹 트는 정말 싱그러운 봄이죠. 며칠 전에 남산 북측순환로를 걸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벚꽃놀이를 새벽에 저 혼자 했는데 인스타에 올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인데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참 잘 지어졌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영문 약자를 줄인 건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 의지가 있는 2030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AI,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약자로 청취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벌써 16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취업률이 한 7, 80% 정도. 10명 수료하면 7, 8명이 취업한다는 얘기인데요. 엄청난 성과죠. 요즘에 취준생들로부터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한 두 분의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게 그분들 쓰시는 로고고요. 행사에 가면 이런 새싹을 머리에 꽂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전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취업 성공 축하드리고요. 태권도와 경영을 전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태권도 네, 몇 단이세요? 태권도는 5단입니다. 5단이에요? 네. 선수 생활도 하신 건가요? 좀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 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사실 취업하신 전공과 경력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개발자로 취직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셨는지 사연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 가서 이제 좀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요. 경영학을 복수전공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요즘 마케팅에서도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온 언어를 배우게 됐는데 네. 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개발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과정을 들으시는데 그때는 조금 좀 힘드셨다. 이게 네. 앞이 좀 막막할 때도 있었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 그런 불안감이 있다가 청년취업사관학교 정보를 접하고 여기에 등록해서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뭐 스토리를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던데요. 그러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이제 수료하는 것까지야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수료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아주 성심성의껏 취업까지를 다 케어를 해준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취업 팔 때의 어떤 지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은 그 저처럼 비전공자로서 그 개발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취업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새싹이 끝나고 나면은 잡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진짜 좋은 기업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 잡미팅을 통해서 만난 기업체인 지금 위고라는 회사와 지금 연을 닿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몰랐던 좋은 회사들을 먼저 알아봐 주시고 너의 성향이 이러니? 이런 회사 이런 일을 해보는 회사는 어떠냐라고 제안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국비 지원 교육이랑 새싹에서 받은 교육이랑 사실 커리큘럼은 뭐가 다른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새싹에서 제가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 진짜 막혀있던 부분을 잘 풀어주시고 강사님들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서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 개발이 이런 거구나를 강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만족스럽고 재미있어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 쪽을 좋아하는데 개발도 하면서 데이터 분석까지 경험할 수 있는 직무를 지금 제가 원하는 직무를 딱 하고 있어서요.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본인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네. 좀 뭐 고민 같은 건 그럼 전혀 없나요? 고민이요? 요즘 제일 큰 고민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식대가 너무 사실 부담되거든요. 이 회사가 점심은 주는데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남아서 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저녁을
좀 사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 이제 아니 뭐 월급 받으시면 좀 형편이 나아지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좀 하고 싶어요. 알뜰살뜰이 저금도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 바람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군요. 네, 그럴 때 맞습니다.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뭐 좋은 요령 있을까요? 얻어먹으면 됩니다. 그 선배님들한테 밥좀 사달라고 떼쓰세요. 그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청취서 나온 분들끼리 네트워킹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저 선배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생 상담하면서 좀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시면 후배들 밥도 좀 사주시고 뭐 그러면 품앗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월급 올려 받는 저 노하우도 좀 전수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업에도 성공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가는 그런 분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신 분들은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과정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제때제때 정확하게 양성해서 사회에 공급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하고 교육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인재가 잘 맞질 않는 거죠. 미스매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재 공급 과정에서 좀 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족한 점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시작할 때 그때 저한테 인사이트를 준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문과 나온 분들 진짜 취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문과를 나와서도 혹은 예체능을 전공하고도 개발자가 될수 있고 코딩을 할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 영역이 또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게 아이디어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였는데 최근에 이제 바리스타였던 수강생 또 중고교육학과, 지리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체육 개발자나 코딩과 관계없는 비전공자였던 수강생들이 개발자로 취직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속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종종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아, 하느님, 이거 내가 진짜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서울론도 그렇고요. 손목 닥터 9988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그렇고 DDP를 만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한분한 분의 서울 시민들, 학생들 인생에 큰 변화를 정말 보람이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전 정말 더 이상 이거보다 더큰 보람이 내 인생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이미 천 몇백 명이 취업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보람을 느낄 때는 기업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 네이버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 인재들을 채간다. 그래서 일을 좀 가리켜 놓으면 월급 더 준다 그러고 빼간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더큰 보람이 느껴집니다. 인재 쟁탈전이 업계에서 벌어진다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크게 보람을 느끼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오늘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비전공자 출신인 형제가 모두 개발자로 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알기 전 당시 저는 재수와 휴학 입대로 인해서 28살에도 취업은커녕 졸업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정하지 못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청년 취업사관학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지원했던 7개 기업 모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합격 비결은 새벽까지 과제를 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4시간만 자면서 불침번을 섰던 새싹 멘토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비전공자 출신의 코딩의 C자조차 몰랐던 상태였지만, 멘토님들의 첨삭과 모의 면접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사 문을 두드린 그날이 저희 형제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분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두 배, 두 배가 아니라 20배 기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청취사의 인적 네트워크와 멘토들의 역량이 동종의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좋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고 네트워킹에서 서로 돕고 끌어주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우리 청년들은 청취사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삶에 도전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모두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서울시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의 노력으로 이뤄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워렌 버핏도 또 빌 게이츠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시는 게 있다면 오늘 사연을 주신 분들처럼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FM 오세훈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음에도 훈훈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 치얼업의 OST 페퍼톤스의 샤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닫기 위해 어느 날 조용히 난 길을 나섰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딘가 새롭고 낯선 곳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난 저 멀리